왜 분위기가 좋을까요? 네. 우리 저 성혜연 씨한테 물어보면 분위기는 생기에 달려 있어. 생기가 없는 곳에는 분위기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혜연 씨처럼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위기 얘기만 하지 말고 생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 이 센터 안의 분위기도 있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김 선생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기가 더 넘치고 그러면 내 안에 분위기, 센터 안 분위기도 좋지만 내 안에 분위기. 네. 그래서 조신 하나님 노래 불렀다 그랬죠. 네.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내 그 노래를 부르고 해서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그리고 내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더 깊은 이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로 안의 분위기가 몸 안에 세포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 암 세포 안의 분위기는 참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좋은 분위기를 넣어 암 세포 안에.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예. 뭐냐면 여기서 막 싸우고 이러면 꽃도 푹한박씩 들어요.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꽃 보고 아이 누가 휴가를 가는데 나한테 물 좀 주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러면 또 물 좀 주라고 그런데 안 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 귀찮아 이러면 애기들도 마찬가지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 는 것을 더 확실하게 근데 강의 도중에 뭐 하시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뭐 많이 뭐 보시고 그러시던데. 예, 그래서 꼭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강의 그 자체에 지금 그냥 이 센터 안에 있는 영적 그거를 옛날에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옛날에 저 책 보면 아시겠지만 생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르지 않고 생명파라고 불렀어. 그런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파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뇌파도 알파파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아침 한순간에 울컥 했어. 우리 김수일 씨가 저는 제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와. 그 한마디가 오늘 마누라 살렸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어. 아마 오늘 아침에 이 강의도 못했을 거야.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어저께 이제 저기 마차진인가 갔다 온 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 급한 일 있었어. 어디 나간 것 같아. 왜? 주차장에 차가 안 보여. 급한 일이 있겠지. 급한 일이 있겠지 하고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좀 넘어서, 개밥을 좀 주자 해서 개밥 주고 물 주고 툭 건물로 다시 돌아오는데 차가 아직도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전화를 해봤죠. 안 받아. 세상에. 아니. 그래도 무슨 중요한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 볼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그 또 전화를 했지, 10분 후에. 또 안 받아. 또 10분 후에 또 전화했지. 안 받아. 야, 그래서 저는, 이 교통사고가 났나? 나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가 됐나? 그러고 지나다가 11시가 됐어.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화 또 해보자. 또 안 받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 그리고 또 전화했어. 안 돼. 12시에도 전화를 안 받아. 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야, 이거 뭔가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전화를 어디다 두고 갔나. 그래서 제 전화기를 켜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온 사방을 찾아다녔어. 전화가 센터 안에 어딘가. 아무 데도 없어. 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한테 어디에서 뭘 하든지 좀 살려달라고. 예, 정말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우리 정찬익 씨를 깨워서 물어보냐, 진규한테 전화해 보나, 뭐 알 리가 없어 이 사람, 다른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숨이라도 좀 쉬자. 그리고 이제 12시 15분인가 한 20분쯤 턱 나오니까 방에 불을 꺼놨는데 불이 켜져 있어. 그리고 신발이 있고
와. 그 제가 한 그러니까 한 2시간 조금 이상. 응. 진짜 팍 꺼졌어, 진짜. 그래서 하여튼 탁 얼굴을 보니까 살아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에서 그런데 바로 저기서 딸기 모종을 심었대. 우리 집 사람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모종을 심거나 집중하면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아마 차는 차도 거기 있고 전화기는 차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 제가 정말 죽을 맛을 봤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예. 정말로 와 이렇게 예. 제가 실제로 야 이거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참 특히 제가 가끔 강의 중에 하잖아요. 말을 정말 나이가 들수록 부부밖에는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 참 부부란 거는 중요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생님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꽉 차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차니까 우리 김 선생님은 이 강의 끝나고 나갔을 때 화이팅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행복에 꽉 찼어요.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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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마음속에 네.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부부가. 그래서 하여튼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남편 사랑도 좋지만 남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정말로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낳는다는 사실이 뭐예요?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모든 유전자에게 생기를 주어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당사자로서 환자 당사자로서 그 마음 속에 그런 확신이 자꾸 넘쳐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돼야 돼요. 저도 어젯밤에
두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 지금 어디서 연락이 올까 그걸 기다리면서 혹시 이은숙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화 오면 이거는 참 골치 아프잖아요. 큰일 났잖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강의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 제가 잘 안 하는데, 자꾸 이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그거는 저 자신을 관찰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를, 내가 얼마나 그 사고력이 깊은가를 과시하기 위하여 결국 부정적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들은 다 긍정적이야. 그런데 나는 좀 달라. 나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분석해 보니까 긍정적이 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폼 잡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야, 뭐 그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리는, 참으로 나쁜 버릇이었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야,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자꾸 이런다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어떻게 크게 긍정적으로 부풀려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이경수 그랬잖아요. 뭐가 됐다고? 주책이 됐다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래서 별거 아닌 거를, 와, 대단히 긍정적인 것처럼 부풀려 줘야 돼.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해. 예, 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생각해도 참 그 말 멋지게 내가 잘했구나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고 하면,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지는 되지 말라. 그래서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훨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아일랜드의 그 민속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민속에 흘러내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제목이 아이리시 덩키예요. 아이리시 그러면 아일랜드의 덩키, 노새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농부가 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마누라도 다 죽고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그 노새밖에 없어. 그래서 이 노새도 이제 풀을 뜯어다가 먹이는 것도 힘들고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물이 말라서 이제 쓸모도 없고 냄새만 나고 그래서 저 우물도 메꿔야 되고 또 이 노새도 뭐예요?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다가 그래 노새에게 미안하지만은 노새를 우물 안에 집어넣고 그 우물을 덮고 그 우물이 노새의 무덤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노새에게 이제 갔어. 그 노새는 맨날 뭐 일도 안 하고 풀만 먹다가 주인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 노새는 주인님이 오늘 나한테 일을 시킬 일이 있는 모양이다. 아 그러면 신나게 해야지 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데 우물로 끌고 가. 아 노새는 뭐요? 나를 우물에 쳐놓고 죽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똑똑한 노새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노새는 아 우물 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구나. 어떤 일일까? 그런데 주인이 우물을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우물 바닥에 들어가서 이야,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주인이 이제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우물 안에 흙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노새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하, 나를 여기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똑똑한 노새지. 근데 이 바보 같은 노새는, 우리 주인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지, 여기서? 주인이 흙을 부으면 나는 신나게 다져야지. 그래서 주인이 또 오면 흙을 퍼부을수록 이 노새는 신나는 거야. 오케이. 또. 한참 흙을 파묻다가 보니까 우물 위로 비가 올라. 그래서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가서 더 보니까 빨리 보세요. 노새가 올라와 있어. 그래서 주인이 보고 보니까 노새가 왜 더 갖고 오세요. 노새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노새가 우물 밖으로 나왔어. 이 주인 노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온 동네다가 다 했어.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런 노새가 있다고. 그래서 노새가 먹을 풀도 많이 갖다 주고 그 주인한테 음식도 해주고 그래서 주인과 노새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참 깊이 깨우친 사람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많아. 또 하나 더 해드릴까? 이제 어떤 이거는 영국 속담 얘기예요. 이제 좀 바보인데 너무 착한 바보야. 근데 영국의 한 그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착한 그 심성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 착한 그 심성 때문에 이 여자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저 남자를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 착하기만 해가지고 돈 벌 줄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럭저럭 있는 거 가지고 까먹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소를 가서 장날에 가서 이제 소를 팔라고 이제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노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야, 저 소보다 노새가 낫다.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이 착한 사람이 노새하고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제 노새가 또 염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 다 그런 착하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착하니까 다 손해 보고 또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노새가 염소가 되고 또 염소가 개가 되고, 개가 또 이렇게 돼서 닭이 되고, 그래서 결국 썩은 계란 여섯 개가 됐어. 자, 근데 그 동네, 이제 남자들이, 아하, 오늘 저 바보는 이제 마누라로부터 쫓겨난다. 틀림없이 그 마누라 쫓아낼 거다. 근데 부인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자기는 끝까지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 이래가지고 부인은 아주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남자가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뭐예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라는 것도 이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썩은 계란 다섯 개를 가지고 여보, 노새 가지고 이걸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할게? 그럼 이제 그런 광경을 지금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저
바보 천치 남자가 쫓겨 마누라로부터 쫓겨날 것을 뭐예요? 예상하고 탁 서로가 내기를 한 거야. 오늘은 뭐예요? 틀림없이 쫓겨난다. 그래서 그 바보 남편 보고 그랬어. 너는 오늘 틀림없이 쫓겨날 거야. 근데 이 바보 남편은 뭐라 그럴게? 아닌데. 우리 마누라는 오늘 내가 이거 갖고 집에 가면 뭐요? 나를 크게 칭찬하고 뽀뽀대 해주고 당신 정말 잘했어라고, 응? 얘기해 준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야. 그래서 내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네가 이기면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마시니까 상당히 큰 돈이 되었어. 소 뭐 한 다섯 마리 값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다 보는데 이 바보 천치가 계란 다섯 개를 다 가져가니까 부인이 어떻게 할게? 어머머머, 이렇게 장사를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돈 내게 한 거 다 받았대. 자, 여러분, 바보 같아도 사실 암 걸려가지고 이 밤에 이상하게 여기가 아프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확 줘요. 너는 안 나. 너는 죽어. 이렇게. 이제 그거를 거부해야 되거든, 우리는. 그 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기를 줘서 하나님은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뜻, 그 마음을 내가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밤에라도 그 노래라도 불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 그 노래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자기가 주시는 생기를 믿고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캄캄한 중에 노래를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순수한 기도야.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세요. 얘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에 감동하시면서 성령이 느끼는 그 기쁨의 파장이, 그 영적 파장이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서정이가 맨날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뭘 거 같아요 뭐 한 거 같아요 뭐 맨날 같아요가 뭐 젊은 애들 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나를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가 낳는다는 그런 일에 관하여는 같아요라는 말 이제 쓰지 마. 나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낳을 거예요. 낳는다고.
같아요. 같아요는 상당히 중립적이에요. 같아요를 자꾸 쓰는 이유는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너무 확고하게 얘기하면, 봐, 너 틀렸잖아. 그럴까봐. 그래서, 그래서 맨날 같아요야. 같아요. 뭐,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같아요라고 자꾸 표현하면, 나 자신도 점점 약해져. 그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왕창, 소 다섯 마리 값으로 왕창 돈을 벌어서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젯밤에 긍정적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혜은 씨 얘기를 듣고, 나도 조신 하나님 부를 걸. 그래서 성혜은 씨한테 오늘 한수 배웠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 사람이, 여보, 바깥에 비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빗소리를 못 들었는데, 비가 오고 있어. 그래서, 비 오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 편이래.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또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집 사람 안 가고 듣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풀라고.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는 역시 분위기를 우리 내 마음의 분위기를 생기를 받아서 전환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 당신의 딸들과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병도 확실히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풍부히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유전자들 다 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